한국 스포츠 100년을 빛낸 스타. 오늘은 프로 권투 WBA 주니어 프라이가 17차 방어전에 성공했던 유명우 선수. 우리나라 복싱의 정말 전설입니다. 자, 유명우 선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얼굴 예. 보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 변함이 없네요. 아닙니다. 살도 많이 찌고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예. 유명우 선수는 예. 옛날부터 많은 그 스포츠 팬들이나 또 체육인들이 반듯한 예. 선수였는데 지금 예. 뭐 하시는 일은 잘 되죠? 지금 뭐 계속 복싱 은퇴하고 선수들 키우면서 시합시키고 체육관 운영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은 예. 세계 챔피언 예. 출신으로 그렇게 그 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 유명우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괜찮잖아요. 아 그냥 열심히 살고 있고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 저도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운동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순해질 수 있는 걸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복싱이 조금 뭐 사양 스포츠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예. 옛날에 그 유명우 선수가 세계 챔피언일 예. 때 그때 대단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뭐 사실 자동차가 안 다닐 정도로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미래를 준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뭐 있는 힘껏 좀 한번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야, 유명우 선수가 네. 39전 38승 예. 1패. 일본 가서 한번 졌었죠. 신고. 세계 타이틀 매치. 18차에 챔피언이 갔었죠. 예. 그거 보면은 제가 보기엔 참 유명우 선수는. 근데 원래 네. 얼굴 봐가지고 복싱을 할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복싱을 시작했어요? 복싱은 저희 그 선배 되시는 홍수환 그 선배님의 선수. 그 예. 사전호기 예. 77년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예. 예. 복싱의 매력이 돼갖고 아 저 운동이 제가 한 운동이다 저 진짜 남자라면 아. 저 복싱을 해야 된다 해서 사나이다운 그 매력 두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주먹으로 또 룰이 있고 쓰러진 상대는 가격하지 않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71년, 네. 77년 예, 예. 11월 달 그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때 예. 제가 이제 그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그 홍수환 선수의 예. 사전호기 지옥에서 온 카라스케를 갖다가 예. 사전호기 정말 예. 세계 복싱 사상 예. 뭐 사실 신화 같은 거죠. 아 정말 그거는 어떻게 대본을 짜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로. 아, 그것이 예. 결국은 유명우 선수를 또 전설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 시합을 보지 못했으면 복싱에 입문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예, 홍수환 선배께서는 저한테는 뭐 우상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가 몇 학년 때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예.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입문을 홍수환 선수의 77년 카라스키아 네. 사전호기를 보고 입문하고 입문했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복싱을 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1학년 때 못 나가고요. 체중이 안 돼갖고 그렇지, 어. 체급이 없어요. 너무 외소하니까. 그렇지. 중3 때 돼갖고 시합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계속 지는 거예요. 아마추어 때. 아마추어니까. 잘한다고 뭐 너는 미래의 세계 챔피언급이다 했지만 정작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시합하면 지고 해서 복싱은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아하, 맨 처음에는 예. 아마추어 때는 예. 그러다가 아마추어 때는 뭐 한 번밖에 못 이겨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스타일이 안 맞는다 프로로 전향하자 해서 만 19살 때 이제 프로로 바로 전향 그때가 했죠. 82년도입니까? 82년도에 프로. 82년에 예. 그래야 동양 타이틀 매치를 하죠. 그렇죠. 신인왕 등극하고 동양 타이틀 하고 이제 세계 타이틀 하면서 굉장히 빠른 기간에 세계 챔피언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는 예.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하고 못 이겼습니다. 프로로 전향하고 예. 나서 그때부터 예. 결국은 지지 않았죠 이제 그때부터. 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은퇴를 예. 몇 년도 한 거죠?
제가 은퇴는 93년도에 93년도 예, 예, 예. 은퇴를 했는데 82년부터 예. 이제 90 예. 그 2년도까지 그러니까는 그 한 10년간 10여 년간 예. 하면서 예. 프로의 전적이 39전 38승 1패. 예. 야, 38번 이긴 가운데 KO로는 예. 몇 번 이겼어요? KO로 14번. 14번. 예. 펀치력은 제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단점 한 방에 상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러 방의 그 주먹을 연타를 이용해서 상대를 이제 제압하는. 그 세계 챔피언 된 곳이 이제 85년도입니까? 85년도입니다. 조이 올리버 예. 선수 예. WBA 주니어 플라이급. 야, 그때가 제일 인상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어릴 때부터 세계 챔피언이 목표로 이제 운동을 했고 세계 타이틀 그 도전하면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 선수 그런 복싱 센스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 당시 제가 군인 신분이었었어요. 아, 군인이었구나 예, 그때. 수도방위사. 예. 군인 정신으로. 또 경기사령부. 예. 예. 군인 정신으로 지면 죽는다가 우리 복싱부의 그 구호가 있었어요. 예, 예. 전쟁에서 군인이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죽는 거 아니냐. 그런 군인 정신으로 그냥 홈링에 아무래도 이점을 많이 받아갖고 그때 제가 힘겹게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았죠. 근데 그 조이 올리버 선수가 대단히 세계가 있는 선수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키도 크고 아주 복싱 센스가 예. 굉장히 뛰어나갖고 그동안 경험했던 동양권이나 한국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었으면 그 선수를 제압하지 못했을 정도로 제가 몰아붙였죠. 근데 유명호 선수는 예. 강펀치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연타죠. 예. 저는 짧은 거리에서 인접한 거리에서 인파이팅하면서 쇼플로를 여러 방으로 연타로 치는 게 제 이제 장점이죠. 제일 그 39번 경기 가운데 예. 제일 힘들었던 경기는 어떤 거였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도전할 때 미국의 조이 올리버 선수와 예. 그 이 시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 도전할 때? 예. 그리고? 그 당시, 예. 그리고 그 다음은 타이틀을 잃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후에 리벤지 매치를 하면서 이오카 선수하고 다시 두 번째 시합할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 그 참 판정으로 그때 억울하게 진 거 아니에요? 예, 판정 2-1 판정 나왔는데요. 예. 경기 끝나고 제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박하지 못하면 일방적이지 못하면 참파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홈 디시즌이라는 게 좀 예, 제 준비가 부족해서 진 거기 때문에 바로 인정했고요. 예, 그 다음 시합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두 번째 하면서도 또 만약에 제가 맡겨놨던 벨트를 찾아오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서 예. 타이틀을 되찾고 예. 그다음에 은퇴를 한 겁니까? 그 후에 이제 타이틀 되찾고 1차 방어전을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죠. 더 이상 이제 지기 싫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국제 복싱 연맹의 명예 전당에 예. 장경구 선수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정구 선배하고 저하고 이제 두 명 헌액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사전 예. 오기도 있는데 예. 두 체급의 그 예. 챔피언인데도 명예 전당에 입회가 안 됐는데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이 까다롭고 굉장히 동양권 선수들에게 좀 저평가하면서 점수를 잘 안 주는 심사위원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예. 참 그리고 저는 그 유명호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그 부친께서 예. 이제 버스 기사를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죠. 예. 그런데 아버지 부친이 버스 예. 운전할 때까지는 작업형을 결코 안 타겠다. 예. 그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가 뭐 운전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참 그거 보면 참 겸손.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은퇴하시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예. 이제 그 이 자우형을 예.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명 선수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건 잘 그 예. 뒷얘기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사업도 예. 잘하고 지금도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죠. 예, 선수들 많이 키우고 있고요. 제가 예. 키우는 선수들이 지금 세계 랭킹에도 들어있어갖고 내년에는 세계 타이틀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예. 아, 그런데 지금 뭐 요즘 세계 프로 골프는 많이 지금 뭐 중계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뭐 예. 그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세계 챔피언 없고요. 없잖아요. 여자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가 예.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갖고 예. 이제 다음 달에 통합 타이틀 하고요. 사실 복싱이 우리나라만 인기가 없죠. 예.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그래. 데는 굉장한 스포츠로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아, 그럼요. 있습니다. 필리핀의 아퀴노 선수 아, 얼마나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참 그거면요. 예. 자 이제 후배들은 이제 예. 예, 좀 그 이 양성을 하고 네. 앞으로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동양 챔피언 두 명 데리고 있고요. 챔피언. 국내 랭커들 예.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우리가 7, 80년대 예. 프로골프 그 호황기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정도는 아니어도 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봐야죠. 아, 옛날에는 얼마나 그 프로 세계 그 예. 타이틀 매치 있을 때는 지금은 뭐 다방이라 전부 커피숍이지만 네. 다방에 뭐 맞습니다. 오늘 저 세계 타이틀 매치하면 거기 다 몰려가지고 예. 그 열광했던 때가 예. 어디 같은데 이제는 참 세계 예. 프로골프가 이제 뭐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서 좀 아쉬운 예. 감이 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리 유명 예. 선수의 그 계획, 포부가 있으면 어떤 겁니까? 우리 선수들 열심히 지금 많은 그 팬들의 환호를 받지 못하고 예. 음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세계 챔피언의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같이 뛰면서 내년 정도 돼서는 꼭 우리 그 젊은 기대주 강종선이라는 제 선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선수가 강종선이라고요. 종선, 강종선 선수. 예, 헤더급 동양 챔피언에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선수가 내년에는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거예요. 그래요? 하면은 꼭 세계 챔피언 만들어서 예. 우리 팬들의 그 응원도 많이 듣고 좋은 경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유명한 우리 예. 왕년의 우리 전설이 예. 강종선 선수 예. 내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